앞으로의 에스테틱 시장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? 이게 질문이 좀 어렵네요. 그죠? 뻔한 대답밖에 생각이 안 나요. 뭐, 아무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. 저도 잘은 못하지만. 고마워요, 알. 뭐, 갑자기 시간이 있냐더니, 웬 술입니까? 그쪽한테 고마운 게 있어서요. 커피팩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. 고맙다고요. 그래요? 다행이네요.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요. 근데 고작 이거예요? 완전 아저씨 취향이네. 이게 뭐 어때서요? 아, 시원하고 좋다. 그쪽도 먹어봐요. 잠깐. 아이고, 더럽죠? 이리 줘. 됐어요. 왜 저래? 뭐가요? 아니에요. 여보세요? 야, 오랜만이네? 잠깐만. 잠깐만요. 야, 방금 나간 저 남자 진짜 잘생기지 않았나? 응. 야, 완전 내 스타일이야. 근데 옆에 저 촌스러운 여자 뭐야? 여자가 돈이 많은가? 야, 작게 말해. 들리겠다. 뭐야, 들리게. 미안해요. 표정이 왜 그래요? 아니에요. 저기 이제 천천히 좀 먹어요. 나 업고가림 없다니까. 나도 됐거든요. 이모, 여기 한 주전자 더요.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? 그쪽은 나랑 다니면 안 창피해요? 창피하네요. 오징어랑 같이 다니기. 뭐야? 죄송해요. 갑자기 뭐 가요. 나야. 사람들 보는데. 아유, 같이 가요. 뭐야, 거울 보니까 아주 한숨이 절로 쫙 나오지? 죽고 싶냐, 어? 그래도 내가 너보다 생긴 건 훨씬 낫거든? 누나 그거 알아? 뇌 착각이라고? 그게 자기 자신을 딱 보면은 자기 그 실제 외모보다 한 5배 예쁘게 인식한대. 말도 안 돼. 그럼 난 어떻게 생긴 거야? 뭐긴, 오징어라니까. 자식, 이제 죽고 싶냐? 뭐야? 야! 그거 내 건데 왜 니가 갖고 있어? 씨! 뭐야? 우유 먹고 싶으면 우유 먹고 싶다 말을 하지. 진짜 또. 저게 진짜. 5배라니. 어쩐지 사진 찍으면 이상하더라니. 너 뭐해? 어? 왔어? 너는 거울 보면 엄청 예뻐 보이겠다. 부럽다. 뭐야, 뜬금없이. 응? 아니, 뭐. 야, 근데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? 아, 남아서 일 좀 하느라. 오, 웬일이냐, 네가 일을 다 하고. 그냥 나도 열심히 하지. 네? 희봉이가요? 이번 잡지 인터뷰 때 너 대신 희봉이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제가요? 왜 갑자기? 아니, 커피팩 소개할 때 희봉이가 설명하면 그 신뢰도 높아지고 좋아질 것 같아서. 그래도 저는 그런 게 처음이니까 그냥 지훈이가. 아니야, 희봉아. 너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. 그러니까 이번 인터뷰도 네가 하는 게 맞아. 긴장하지 말고 잘해. 그리고 사진도 좀 찍을 것 같은데 괜찮지? 응? 사진이요? 지금 제 상태가. 글쎄 봐. 그러고 보니까 너 지금 요즘 야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가